전보다는 확실히 앞턱의 폭이 줄었다. 가운데도 좀 더 매끈한 느낌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. 앞턱 같은 경우 확실히 슬림한 느낌으로 바뀌었다. 앞턱이 생각보다 넓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옆에서 보면 내 사각이 좀 보이죠? 조금 더 줄여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DA 성형외과 이동찬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윤곽 수술을 받으신 분의 경과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환자분의 수술 전 모습입니다. 턱은 이제 앞턱이 여기부터 여기예요. 그러니까 앞턱이 생각보다 넓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사각에 비해서 앞턱이 좀 넓어서 앞턱의 폭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고요. 옆에서 보면 이제 사각이 좀 보이죠? 귀밑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긴 분이셔서 이건 조금 더 줄여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. 자, 이건 이제 수술 1주째 사진입니다. 보통 1주째 사진을 올리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붓기 같은 게 상당히 있는 편이라서. 다만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1주째 이 정도 붓기라면 붓기가 되게 심한 편은 아니라고 보이실 수 있고, 다음은 이제 한 달째 사진입니다. 한 달이라도 붓기가 다 빠진 상태는 아니에요. 보면 아까 수술 전보다는 확실히 앞턱의 폭이 줄었다. 가운데도 좀 더 매끈한 느낌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앞볼이라든지 옆볼 이런 데 붓기는 지금 남아 있어서 완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자,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 전과 수술 2년 후의 사진을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. 2년이라면 뭐 더 이상 이제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광대 부분 보시면 이제 울퉁한 느낌이 매끈한 느낌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앞부분의 면적도 상당히 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특히나 이제 앞턱 같은 경우 상당히 넓고 둥근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슬림한 느낌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. 소위 말하는 귀밑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없애진 않았습니다. 최근에는 귀밑각을 보통 남기는 게 보통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남아 있어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남기면서 이렇게 자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아까 언급드렸던 앞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살짝 집어넣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수술을 진행했고, 옆에서 봤을 때도 각이 진 게 확실히 적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면 조금 더 확실히 슬림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윤곽 수술을 하신 분의 경과를 살펴봤습니다.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